대전 동구의 가성비 맛집 숨겨진 아무도 네. 몰라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어땠어요? 그냥 되게 가격 싸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겠다 이 정도 느낌? 그런데 이제 여기 숨겨진 메뉴가 있어요 숨겨진 그렇죠? 메뉴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들어가서 네. 먹으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, 일주일 동안 생각났어요 이번 주 메뉴 삼겹살이라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왔대요 들어가시죠 예약을 해놔가지고 저희가 좀 친분이 있으니까 왔더니 이렇게 먼저 예약을 해주셔가지고 사장님 나오셔도 괜찮대요 사람 많아지면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 죽지 그러시더라고 삼겹살 시키면 이렇게 나오는데 네. 우리가 흔히 먹는 그 생고기 아니고 냉동 삼겹살인데 이 맛이 또 기가 막혀 그쵸 이 신비의 불판 이거 불판 이상하게 빨리 올라와 불이 어? 그러네? 바로 이렇게 소리가 나네 그러니까 오마카세처럼 하나씩 구워서 먹을까 속 터지게? 아직도 소주 3,000원 맥주 3,000원 야 이거 진짜 싼 거야 이건 진짜 대박이에요 옛날에 올릴 건데 벌써 얼마 올려요? 500원 올리세요 500원? 500원? 1,000원 올려도 되는데 500원 야 씨 올리세요 이거 앞에 있을 거야 올린 거 아니야? 집에서 가족들이랑 먹는 그런 삼겹살 느낌이라 여기 반찬들도 보시면 이 김치도 파는 그게 아니라 완전 묵은지예요 삼겹살용 묵은지 파채도 완전 요즘에 막 초장 같은 데 주는 데가 많더라고 김마담씨 근데 이게 이 뭐죠? 손목이 기억하고 있는 이 스냅이라고나 할까? 맛있어 많이 드셔 나는 이 반찬도 너무 좋아 몸에 안 좋은 기운은 다 없을 것 같아요. 네, 요즘은 없어요. 80년대, 90년대 초에 다 없었다고. 그래서 근데 막 물어보더라고. 그러면 아, 많이 먹으세요? 자기 몸에서 김치가 진짜 맛있어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이거 보면 진짜 저라도 먹고 싶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냉동 삼겹살. 이거를 밤에 올려줘요. 밤에 보면 밤에 환장하게 여기. 이거 후추죠? 아 후추. 그래서 후추 맛이 나요 삼겹살에서. 네. 그래서 그 집에서 먹는 느낌이 더 나. 집에서 삼겹살 먹을 때 조금 완전 맛있게 제대로 먹을 수 있는 방법 뭐가 있냐면 소금장 이렇게 하잖아. 네. 이거 할 때 기름을 많이 넣지 말고 소금 좀 넣은 다음에 후추를 존나 많이 넣어봐.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왜 존나를 쓰냐면 이래도 되나? 싶을 정도로 후추를 많이 넣어서 먹으면 이게 또 달라 요즘 체인점들은 파채에 자꾸 초장을 줘가지고 별로거든요 진짜 남의 집도 서비스를 안 줘요 개인적으로는 소금을 좀 찍어 넣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고기 하나 버릅시다 마늘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진짜 파채 맛있어 보여 아 이렇게 해서 이 소맥은 원샷으로 먹어야 지 끊어 먹으면 또 되게 맛없다 맞아요. 우리 멘붕이도 처음에 이거 진짜 못 먹고 네. 이거 먹여 놓으면 길바닥에 자고 그랬었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저는 김치를 같이 올려서 네. 저는 그냥 일반 김치였어요 아유 맛있게 먹어요 방송을 저렇게 열심히 해야지 일사불로 먹자 그다음 저기에 또 없는 청국장이 있어요 김마담 밀트에 좀 물어보셔야 돼 왔을 때 있는지 없으면 안 해주시니까 제일 먼저 먹어서 먹을 거는 김치찌개 뭔가 애가 좀 구성이 후져 보이지만 진짜 맛있거든 좀 졸이면 완전 맛있고 라면사리 이런 것도 이제 사장님 이제 라면사리도 이렇게 해주시네요 머슴밥으로 주시니까 단 공기만 주세요를 한 두세 번 얘기해야 돼요 부족하면 원 없이 주시니까 그리고 반찬도 먹다 부족하면 다 주시니까 얘기하면 되고 매번 바뀝니다 이거 4,000원이 진짜 거절 아닙니까? 동태찌개 먹으려면 사장님을 설득을 해야 되니까 그냥 이거 드세요 야 근데 진짜 대학생들 오면은 배고플까봐 학교 왔나 보다 이렇게 먹고 52,000원 나왔어 카드도 되긴 되죠 아 됩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역시 최고야 20대랑 30대 40대 평을 한번 진짜 너무 맛있게 먹어서 시간이 언제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여긴 그리고 특히 집에서 먹는 삼겹살 느낌이 많이 나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평점은 4.6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어딜 가면은 사줘야 되는 입장인데 돈이 없는데 사줘야 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한 꽤 그래도 많이 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격이 너무 저렴하고 반찬도 많이 나오고 저희가 들어가면은 홀이 거의 꽉 찹니다 그래서 거의 전세낸 느낌도 낼 수도 있고 해가지고 사주는 사람이 입장들이 된다면은 굉장히 많이 올 것 같아요 저는 평점이 4.3점 하겠습니다 4명 배부르게 삼겹살 먹고 그 다음에 맥주 2개 소주 2개 먹고 김치찌개 100방까지 하나 먹었을 때 지금 52,000원
가성비에서는 최고 아닐까. 남자들 와서 4명이서 저렇게 삼겹살 먹고 술 먹고 이러면 꽤 나오는데. 많이 나오죠. 그렇죠. 그리고 우린 고기 위주로 먹자, 여기 오면. 그러니까 아주 그거에서는 강추. 집에서 엄마가 차려준다 생각하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. 잘 먹었습니다.